야권 단일화 협상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이 바로 9시 56분인데요.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, 토론회 이후에 양 후보의 전격 회동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. 안철수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. 이원주 기자, 협상이 오늘 밤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요? 네,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협상 완료 시한으로 정한 TV 토론 이전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. TV 토론까지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. 협상팀은 오후 6시 이후 협상을 중단한 채 지금까지 정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양측은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며 하루 종일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. 문 후보 측은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를,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통한 경쟁력을 묻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협상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입니다. 안철수 후보 측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. 어제 일어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녁 6시 반쯤 문 후보 측이 적합도에서 지지도 조사로 수정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안 후보 측은 명칭만 바꿨을 뿐 내용은 여전히 적합도 조사라고 맞서 합의는 미뤄진 상황입니다.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두 후보가 단판을 통해 단일화 방식을 결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그 협상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문 후보와 만나서 두 후보가 풀면 지혜를 모으면 좋은 결론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. 한편 야권 단일화의 승부처 중 하나인 TV 토론회가 조금 뒤 11시 15분부터 100분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.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.